본인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어디 사모님이 나오신 것 같아. 네, 네. 복부인 아줌마. 네. 분위기가 그래. 자, 본인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어느 동네에서 하신 누구세요? 아, 저는 사천동에서 왔고요. 이름은 네네. 최미경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오. 오, 내 모습이 네. 안 같아. 아, 안 같아요? 아,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네. 얼굴하고 매치가 안 돼, 목소리하고 지금. 네. 거의 그 아, 점잖은 사부인 마님 나오신 것 같아.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시는 일은 없어요, 혹시?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 직장 다니고 네. 계시는군요. 네. 무슨 직장인지 궁금해져요, 갑자기. 네. 그냥 네. 뭐 직장. 네. 화장품 그 간부님 같아. 그건 네.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네. 그럼 어느 쪽이에요? 액세서리? 그쪽도 아니고. 직장이라고 하면 어떤 직장일까? 정보? 정부 산하? 아, 정부 산하? 준공무원? 아, 극비? 극비. 네. 네, 감사원은 아닐 테고. 네. 정보부 쪽에? 아니, 신발도 워커 신었어. 그쪽인 것 같아. 특수부대 쪽인 것 같아. 자,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올해가 43살. 네. 아,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43살. 네. 자제분은? 네. 둘이 있어요. 둘이요? 네. 대학교 다니세요? 아니죠. 아니요? 네. 아니 뭐 20살에 갔으면 지금 24살인데. 아, 아니요. 아니요? 어려요. 늦게 가셨나 봐요. 네. 늦게 왔어요. 지금 남편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사내 연애했어요. 사내. 네. 아, 몰래. 네. 어느 분이 먼저 입사한 거예요? 남편 부군께서 먼저 입사한 거예요? 그, 아니죠. 제가 먼저. 그럼 누가 찍은 거예요? 먼저 있는 분이 이렇게 신입사원들 보면 이렇게 되게 찍는다 그러던데 이렇게 탁. 아, 쟤는 내 거. 서로 통한 것 같아요. 아, 서로? 네. 보자마자 짜리리? 네. 오, 그런 것 같아요. 좋네. 서로 보자마자 짜리리는 뭐 천생연분이에요. 네, 오래 갈 거예요. 네, 오래 가야 됩니다.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근데? 아, 모르리요. 오래 간다 그랬더니 모른대. 모르리, 남진의 모르리.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 목소리도 그래, 매치가 안 돼. 근데 모르리는 맞을 것 같아. 딱 보니까 네. 85점 아래면 쏜다. 네, 쏜다. 내일 유튜브에 이름만 치면 나와요. 네, 유튜브에.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군들. 네. 그대 곁에 있으면 허물어지는 맘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그대 곁에 있으면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내야 하는 찢어지는 가슴을 닦으며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웃음으로 통곡하네 이 마음 모르리 그대 내게 있으면
멀어지는 말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그대 곁에 있으면 나 그네 되는 말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내야 하는 찢어지는 가슴을 털려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노래하며 눈물 짓는 그대는 이 마음 모르리 그대는 모르리 모르리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맞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잘 맞을 줄. 이야 아니 그 내치는 분들이 지금 이쪽에서는 뭐 이야 찢어지는 가슴을 달라고 막 난리 났어 지금. 85점부터 95점까지 예, 다양하게 올라와요. 네, 자 근데 혹시 그 어디 뭐 노래자랑 같은데 나가본 적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아 그럼 뭐 그쪽을 뭐 공부를 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막상? 없어요. 없어요? 노래방입니까 오르지? 노래방 탑니까? 아니면 타고난 거예요? 이야 아니 그때 인품도 있어 배워 나름대로 인품도 있어 범치 못할 그런 인품도 갖고 계시고 85점이 거의 대중을 이루네요. 네, 87점도 올랍니다. 아, 소리만 들었을 땐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차분히 잘 부르셨습니다. 듣기 편안했습니다. 점수는 80점 85점부터 95점까지 정말 자연스럽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95점이 넘으면 90점이 넘으면 앵콜 할 수 있고 95점은 가수로 인정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맥주 3병을 드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드리고 싶어 막 맥주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 받으실 거예요? 아 누님 좀 3병 좀 갖다 주세요. 와 이게 웬일이야. 야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그 대신 앵콜을 하셔야 돼요. 네. 조건이 그거야. 네티즌 분들 벌써 앵콜 하는데 뭐 네. 자 누구 닮았어요? 아, 네. 하여튼 뭐 앵콜은 뭐 어떤 장르로 갈 건지 궁금해요. 뭐 팝 같은 것도 가요? 누구요? 아, 팝. 팝 말해주세요. 애잔한 거? 팝이요. 팝송. 아, 팝. 팝송은 자신 없어요? 그럼 트로트로 갈까요? 계속. 아니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뭐 첫사랑? 네. 그거는 아, 목소리가 남자 쪽 노래가 맞을 것 같아. 맞아요. 네. 그건 뭐, 아니고요. 뭐 시계빨을 잠자는 공 거짓말 뭐 이런 거. 잠자는 공주. 뭐로 갈까요? 근데 어려워. 조항조씨 노래도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 그러니까 뭐 할까요?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상당히 난처해 하시니까. 첫사랑 부를게요. 첫사랑? 장윤정 거요? 누구 거요? 누구의 첫사랑? 장윤정의 첫사랑. 첫사랑으로 간대요. 네. 자 여러 가지 고심하시다가 무지 당황하시는 모습을 아니 아까하고는 달라. 갑자기 앵콜 나오니까 막 당황하셔. 자 장윤정 씨의 첫사랑 간대니까 아 이 노래도 뭐 애절해요. 네 괜찮아요. 네. 자 근데 첫사랑 부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수가 많아? 아 그래요? 네 아니요. 네. 아 가수가? 아 가수가 많다고요. 네. 네. 이렇게 놀라세요. 네. 아, 아까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약간 차분하시더니. 자, 장윤정의 첫사랑 앵콜곡으로 갑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너무 떨렸어요. 그때는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곳을 그대의 몸짓 그대의 매수 다정스러운 그대 목소리 나 어떡해요 숨에 막을 것 같아 그대에게 빠져버렸어요 하루 온종일 그대 생각뿐에도 늘 역시도 그를 보낼 거예요 주세요. 있어요, 그죠? 예, 맛있죠. 노래가 맛있다는 거 바로 이런 거네, 진짜, 그죠? 어땠어요? 불러보시니까 오늘 오셔갖고 못 부르겠어요. 아니 근데 왜 웃어요? 네. 아 긴장 노래 부르다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어, 진짜 긴장했어. 긴장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막 이러는데 이분은 긴장해도 긴장했어요. 이렇게. 뭔가 차분해. 아, 어딘지 모르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화하실 때? 차분하게 하세요? 아니요. 아, 원래는 안 해요? 네, 원래는 어때요? 터프해요?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야! 막 이래요? 네. 오. 아, 지금 그러잖아요. 저 있잖아. 가슴 떨려.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인데 전혀 아니에요? 본인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맞아요. 원래 어떤 스타일이세요? 두 얼굴 맞아요. 예? 두 얼굴이 맞아요? 두 얼굴이 맞대. 이야. 방송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흥분하게 벌써 그냥 속았어요, 그죠? 네. 아 정말 노래 잘하셨어요. 노래 잘 들었어요, 정말. 뭐 계속 듣고 싶지만, 뭐 네티즌분들은 막 계속 듣고 싶지만 신청곡들이 또 많이 밀려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노래 부르신 분이 최미경 씨.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자주 뵙고 싶네요. 네. 다음에 또 모시고 오세요. 저 안에 있는 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네. 아 그죠? 네. 네.